김강무 선수가 우리가 2세트부터 진행해서 김강무 선수가 2대0으로 조영 선수를 이겼네요. 역시 우리나라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1세대 레전드. 보기에는 김강무 선수가 쉬워 보일 수 있으나 막상 코트 안에 들어가면 예측 불가능한 샷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이기기 힘든 선수죠. 다음 경기는 송일환 선수하고 천안의 한문섭 선수. 네, 요즘 아주 핫한 나이와 실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김일환 선수이죠. 송일환. 아, 송일환 선수이죠. 네, 송일환 선수. 네. 송일환 선수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스쿼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얼핏 봤을 때 그 라켓 쥐는 게 좀 가볍기 때문에 스윙 속도가 아주 좋습니다. 흡사 선수처럼 잘 치고요. 한문섭 선수는 백핸드 발리드롭이 특기인 선수고 미들라인에서 공을 포지션을 잡고 공격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발리드롭이 뛰어납니다. 이게 잘 들어가면 한문섭 선수가 이 게임이 잘 풀리고요. 안 들어가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종종 많이 봤어요. 그러나 한문섭도 천안 마스터고 천안 레전드죠. 송일환 선수는 발 스텝도 가볍고 요즘 저번에 김천대회를 우승하면서 많이 기세가 올랐어요. 네, 요즘 전국구를 누비고 다니고 있는 선수죠. 원래 그 사전 몸풀기 할 때 상대방 폼을 보면서 상대방의 능력을 예측할 수가 있죠. 김종대 선수도 그러지 않나요? 처음 보는 선수들 많이 경직되는 상황이 있죠. 몸 푸는 상황이 볼 파워나 자세나 그런 걸로 인해서 실력을 어느 정도 가뭄할 때가 많죠. 그럼 경기 전에 김종대 선수는 이렇게 몸 풀 때 무슨 생각하세요? 아, 제가 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좀 공을 때리면서 몸에 힘을 뺄 수 있는 생각, 첫 번째 생각이 그거고 두 번째 생각은 좀 길이를 맞추려고도 노력하는. 아, 그러니까 본인 상대방 파악보다 본인 위주로. 네, 제 위주로. 네, 김종택 선수는 본인이 적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상대편에 대한 분석은 잘 안 합니다, 일단은. 그거 저 동의합니다. 본인만 넘으면 김종택 선수는 충분히 입상하고 우승 가능한 선수입니다. 아, 칭찬 감사합니다. 본인을 못 넘어요, 매번. 그게 스쿼시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실력과 상관없이 그날에 어느 정도의 운도 있고 플레이,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게임에 다 나오면 절대 못 이기는 상대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스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근데 김용태 선수는 기술에 비해서 너무 아까워요, 제가 봤을 때. 아, 우리나라 오늘 많이 칭찬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오늘 우리나라 동호회 최고의 테크니션이 네, 얘기하는 순간 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아, 송일환 선수 라켓이 엄청 가벼워요. 아, 포핸드 네. 포핸드를 살짝 공의 윗부분을 쳐서 죽여버렸죠. 아, 역시 발리로 치는데 한문섭 선수는 발리드롭을 치는데 지금 볼이 많이 달궈져 있어서 뜹니다. 볼도 많이 달궈져 있고 네. 그다음 코트가 공이 바운딩이 좋은 코트에 속하고 있죠. 그러면 두세 번은 뒤로 뺀 다음에 그렇죠. 발리드롭을 구사를 해야 네. 그 발리드롭이 유력적입니다. 잠깐 터칭이 있었으나 노래시죠. 아, 백핸드 메커니즘 좋아요. 아, 네. 송일환 선수 이런 실수 가끔 많더라고요. 본인이 기회를 다 잡아놓고 가끔 어이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보스트를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네요, 지금. 포핸드는 약간
벌 도는 경향이 있네요. 동일한 선수. 한문성 선수 달리드롭 그만해야 됩니다. 안 그럼 집니다. 길게 빼야 됩니다. 그렇죠. 중심이 낮아지기 전에 이미 라켓을 휘둘러서 범실이 나온 거예요. 다시 송일원 스톱이 다시 찬스 볼. 아 좋습니다. 백핸드 메커니즘 굿샷. 아 타이밍을 바꿔서 네. 상대방을 속이는 고급 기술입니다. 고급 기술. 송일현 선수의 저 샷이 백핸드 샷이 좀 약해 보일 수 있으나 회전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달리 드롭으로 끊기가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문성 선수가 달리 드롭을 제대로 구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실수를 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송일현 선수가 수비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 근데 포핸드에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도 아까 좀 돌아서 그 킬샷을 포핸드 킬샷을 때렸어야 되는데 많이 돌지 않고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때렸기 때문에 범실 나왔어요. 안 좋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라켓 페이스의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스타일은 거기에서 어떤, 오는 이득과 어떤 선수? 송일환 선수? 아 백핸드를 돌려서 잡는다든지 네. 페이스를 뭐 포핸드도 마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순간순간 돌려잡지는 못합니다. 아 거기에 또 그 라켓을 위급시 짧게 잡는 스타일 분들도 많은데 예. 네, 저는 고정형입니다. 일단은 아 그대는 우리나라 동호인 넘버원이에요. 그 기술적으로 보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번에 하나 발리드롭 잘 들어갔습니다만 아. 이 전 포인트에 송일환 선수가 포인트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는 얻어서 한번 한문섭 선수가 잘 들어갔어요. 포핸드에서 계속 실수합니다. 분명히 조금은 고쳐야 돼요. 그러면 더 훌륭한 선수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핸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송일환 선수. 아 좋지 않습니까? 백핸드는 범실이 없어요. 지금. 백핸드는 힘을 실어서 아주 탑법 자체가 시원하게 잘 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9-5로 네. 1세트를 송일환 선수가 가져갑니다. 한 8강전 정도부터는 그 승자 인터뷰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동호인들도 이런 그 방송을 보면서 예, 예. 사실 전 개인적으로 그 인터뷰하는 거를 두려워했었어요. 예전에 예, 예. 고양시 대회했을 때 그 김장철 선생님께서 그런 리뷰를 하셨었거든요. 김장철 선생님은 우리나라 레전드죠. 코칭이면 코칭. 지금 지도자로서 네. 계시니까 코칭. 플레이어. 네. 레전드죠. 한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김장철 선수. 코트의 여우. 여우. 정영준 선수랑 한때 우리나라를 주름 잡았던. 주름 잡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일단은. 어쨌든 네. 한문섭 선수 2세트는 잘하길 바라면서 백핸드 발리를 좀 줄여야 돼요. 다시 띄우고 놓고 아 한문서 선수 이동이 아쉽습니다. 이동이 아쉬워요. 아 송일환 선수 포핸드 아쉬워요. 크로스는 잘 치는데 직선이 아쉽습니다. 아 볼을 여유있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포핸드 공격을 하기 힘들어해요. 홍일환 선수가. 그죠? 굿샷. 역시 한문자 선수는 백핸드 드롭은 일가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 엄실도 많아요. 1세트에서는 실수가 많았는데 지금 2세트에서는 네. 몸이 달궈졌으니까 잘 들어가는 게 있네요. 중심이 높아요. 한문자 선수가 좀 더 낮추면 잘 받을 수 있는데 아쉽네요. 다운이죠? 네, 다운이요.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됩니까? 2대2. 2대2? 네. 한문 선수가 위닝을 날렸는데 다운이군요. 좀 더 백핸드 쪽으로 계속 끌어야 돼요. 동일한 선수는 계속 포핸드 앞에서도 백쪽으로 칩니다. 아, 스트록 당하네요. 아쉽네요. 강한, 개인적으로 한문섭 선수는 강한 볼을 타이밍을 늦추는 성향이 좀 있죠. 아, 상대편 예. 공을 얘기하는 이제 동호인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코트마다 온도가 틀리고, 그렇죠? 네. 코트마다 상대마다 볼에 달고는 힘인데 동호인이 달래면서 발리드롭을 넣기가 백핸드 발리드롭을 넣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번은 다른 걸 시도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넣어야 되는데 너무 빈번한데 아직까지는. 하지만 지금 1세트보다는 훨씬 한문섭 선수가 잘 풀고 있긴 해요. 네, 그죠? 게임 운영을 잘하고 있는 랠리도 길어지고. 하지만 5대2라는 거. 아, 송일환 선수가 이런 게 있어요. 예, 끝내려고 네, 하는 경향으로 네. 라켓 끝에 샷을 구사할 때 힘을 빼버렸어요. 그러니 다운될 수밖에 없는. 너무 쉽게 봤어요. 이거 볼. 근데 송일환 선수의 단점이 그거더라고. 아직 아 보스트 굿. 아직 20대 다운. 중반으로서 네. 뭐 무궁무진한 발전과 연습할 수 있는 시간과 실력을 갖출 수가 저는 있죠. 저는 좀 더 거칠었으면 좋겠어요. 송일환 선수. 잘생기니까 좀 더 거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순하니까. 저는 부드러움밖에 지금 부드러움만 송일환 선수가 눈에 많이 띄는데 약간 공격적이고 약간 턱감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선수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문섭 서빙. 아 자꾸 아, 발리 찬스가 오네요. 네. 이걸 여기에 붙여야 됩니다. 여기에 붙이지 않으니까 송일환 선수가 받는단 말이에요. 굿샷. 아, 너무 서둘렀어요. 지금 긴 랠리와 공중으로 볼을 올려서 티존을 본인 스스로가 잘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민첩성이 송일환 선수보다는 떨어지죠. 뒤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선수의 단점이라기보다 스타일이에요. 한문섭 선수의 스타일. 계속 앞에서 포핸드 앞에서는 송일환 선수가 크로스를 치는데 아하. 그걸 한문섭 선수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아, 포핸드 미들이 그래도 송일환 선수가 라켓이 가벼우니까 스윙이 좋네요. 네, 얘기하는 순간 2세트 2대0으로 2대0으로 송일환 선수가 이김으로써 이번 매치를 송일환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네.